네, 나도 처음인데 엄마랑 그럼. 집에 가면 한 번씩 물어보는데 틀리면 무슨 작아서 뭐라 하시더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시우 바늘 하나 더 넣어줄 거야. 시우를 보자.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서는 여러 반이 있는데 그 중에 알파벳 익힘반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시우 애가 먼저 열어볼까? 그러면 두 개가 여기 클래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 네 시우가 있는 방이 아까는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개였어. 이게 이제 책을 공부하고 나서 패드 하고 나서 공부하는 여기. 이건 시우가 알파벳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자, 대문자, 소문자 나눠 있는 것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대문자만 공부한다 치자. 얘를 공부하는데, 이게 순서대로 가면 너무 쉬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셔플 모드라고 바꾸는 거지. 아, 순서대로. 얘는, 이거 그렇지. 셔플 모드는 그냥 다 섞어들어? 다 섞어. 그래서 얘가 뭔지 딱, 그 다음에, 지금은 소리가 자꾸 저절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시우가 먼저 생각할 시간을 뺐잖아. 그러니까 얘를 일단 소리를 줄이고, 시우가 먼저 얘가 뭐, 얘 뭐지? 이지, 그럼 맞는 줄이고. 그럼 맞다, 그럼 끝까지 내보는 거야. 그러면 다음 라운드부터 생략됩니다. 이게 몇 라운드를 계속 돌면서 하거든? 이건 뭐지? J. 맞췄지? 그치? 선생님, J라고 그러고, 소리를 정확하게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J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찍! 소리를 얘기해. 그 다음에는 G. 뒤죽박죽 계속 공부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대문자도 쭉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이제 인생관계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문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게 뭐지? A, B 그렇죠 B기병인 거 D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지 D야 D다 응? C, C 응? E X. 그러면 이렇게 될까? 네. 그렇지, 별표 하면 더 좋아. 아까 전에 이쪽. 그 별표 한 번만 이렇게 쭉 해서 시우가 별표를 쭉 해놓잖아? 틀린 것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 여기 보면 무엇 닦는 건데 별표 한개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딱 선택하면 아까 별표 한 개.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알파벳 또 틈틈이 시우 빨리 알파벳 떼버리고 싶잖아 그치? 이렇게 틈틈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대문자 소문자 막 섞여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10개씩만 공부하겠다 다시, 너 복습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이러면, 이건 뭔데? 나왔지. 그치? 자, 그리고, 아니야. 이제 할 거야. 자. 시우는 학년이 높기 때문에 시우가 어려운 거 골고루 해야 돼. 자, 선생님이 지금 일단 시우가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일단 알파벳 읽어주세요. 이럽니다. 알파벳 읽으면 뭐가 된다? 처음부터, 이거 읽어야지. 알파벳부터. 알파벳만. 일단 소리 내는 게 A. 아니고. L. A, L. L. 그럼. 가까이서 보면 알겠니? I야, I.
아이처럼 생겼잖아. 어린아이처럼 생겼잖아. 아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써. 똑같은 글자야. 뭐죠? 쥐야. 알파벳 빨리 떼야 되겠다. 그쵸? 쥐. 그 다음에 A. A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그 다음에 J. J는 이렇게 생겼어요. T야. T. O. R. 자, 선생님이 알파벳 익힌 반에 넣어줬지? 네. 빨리 알파벳 떼버리자. 네. A, L, L, I, G, A, T, O, R.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니? L. 틀려도 돼. 그렇죠. Alligator. 그렇죠. 아따, 흉내는 잘 내네. Alligator.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런 얘기 계속 할 거야. 자, A는 소리 네 가지 갖고 있어. 됐습니까?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뭐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자, 이렇게 안 써 선생님은 A를. 왜냐하면 이건 가짜 이응이라고 해. 얘가 있어도 A고 얘가 없어도 A잖아. 영어는 이 소리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영어스럽게 한글을 쓰는 거야. A. 에, 아, 어.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A, 에, 아, 어야. 알겠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아. 힘 빠졌어. 힘 빠졌어. 자, 비슷비슷한 애들 있어. 제일 첫 번째 소리가 소리 여러 개 가진 애들 있잖아. 알파벳 보면. 시우 그거 눈치챘지? 알파벳이 짜증나는 점이 뭔지 알아? 글자 하나가, 한글은 글자 하나면 소리 하나야. 그렇죠. 근데 이놈의 영어는 A가 어떨 때는 이 소리 냈다 저 소리 냈다 그게 짜증나지. 그치? 그거 짜증 안 나게 해줄게 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가 가진 소리는 내가 의 소리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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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이 몇 번까지 이걸 설명해 주냐? 선생님이 7번 해줄 거야. 그때까지 기억해야 돼. 보통 친구들 한 6번 정도 이 얘기 들으면 기억해요. 지우도 할 수 있죠.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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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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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요 가운데 있는 소리들을 보고 대표 소리라 하는데 대표 소리가 하나 있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둘 있는 친구도 있는데 둘 있으면 너무 많은 애예요. 짜증나는 애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리는 항상 힘 빠진 소리야. 어. 자, 이렇게 소리 여러 개 가진 게 또 뭐가 있냐? B는 항상 V야. 애착하네요. B는 항상 V. 그다음에 뭐 C도 약간 욕심쟁이야. C는 스크. C는 스크. 두 가지 소리. 그 다음에 D도 착해. D는 드. 그 다음에 이제 E가 있는데 얘도 짜증나는 애야. 왜냐하면 얘는 소리 세 개 갖고 있거든. 근데 첫 번째 소리는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 얘 글자 이름이 E잖아. E. 그래서 얘는 E 소리를 내.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그래서 E는 뭐? 이에어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야. 오늘은 에에아어 꼭 기억해. A는 뭐라고? 에에아어. 그렇죠. 자, 근데 에에아어인데 어떤 단어, 이건 단어가 된 거잖아. 단어 속에 들어가면 이 네 개 소리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왜 alligator가 되냐면 이 A가 A 된 거야.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된 거야. 내 이름을 불러도 말고. 그 다음에 L 두 개 있어봤자 소리는 한 번 나. L은 으 소리를 내. 으.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L. L. 그 다음에 이 글자 I인데 I는 세 가지 소리. 얘도 짜증나는 애야. 내 이름을 불러줘. I. E. 힘 빠졌어. 어. I, E, 어. 중에서 E가 된 거야. 네.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 엘리가 된 거야.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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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빨리 하면 엘리. 그 다음에 이 G는 그지 같은 놈이야. 이 G는 그지 같은 그지.
이런 그지 같은 놈. 그러니까 소리가 그, 지. 뒤에는 그, 지 같아. 구찌 같아. 어? 구찌 같아? 네. 구찌 같다 해, 그러면. 구찌는 거지랑 좀 반대네. 네. 됐습니까? 하여튼 그, 지야. 기억하고 쌍지어 소리를 해요. 여기서는 그가 된 거야, 그.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 그 된 거야, 엘리 그. 그 다음에 A 또 나왔지? 네. 아, 짜증나, 그치? 네. 이번엔 다른 소리야.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 그레이 된 거야, 엘리 그레이. 엘리 게이. 알겠습니까? 엘리 게이. 그 다음에 T는, T는 착해, 항상 2야. 왜 어떨 때는 이거 됐다가 어떨 때는 이거 되냐고? 어, 좋은 질문이에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A가 가진 소리가 A, E, A, 어 이랬지. 네. 세게 소리 날 때는 이런 소리나 힘을 영어랑 우리말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자, 자음보험은 초등학교 1학년에 배웠지? 재미없는 얘기 하니까 좀 재미없어질 것 같지, 그치?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자, 얘들은 지금 사실은 알고 보면 소리 여러 개 가진 애들 대부분은 다 모음이야. 알겠습니까? 네. A, E, I, O, U. 이 다섯 글자가 모음을 다 내야 돼. 그러니까 A도 소리가 여러 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나중에 얘기할게. 어쨌든, 자, 얘가, alligator 이렇게 소리 나기 때문인 거야. 여기 얘를 세게 읽는 거야. 여기. 모음이 지금 몇 개 들어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나 들어있어. 그러면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우리는 점심 식사 땅땅땅땅 소리를 어떤 건 세게 읽고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영어는 어떤 소리 한 부분을 세게 소리 내주고 어떤 건 그냥 대충 소리해내. 힘을 빼버리고. 자, 여기에 O 있지. O가 힘이 빠져버린 거야. Alligator 이렇게 되거든. 얘들은 막 힘 세게 소리 내야 되지. 나머지 애들은. 얘는 힘 O도 소리가 네 개나 있어.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다. 자, O가 가진 소리는 내일 첫 단어부터 좀 어려운 게 나와서 그런데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O 아, 어, 이렇게 돼. 오, 오, 아, 어. 뭐 나중에 계속 들으면 기억이 날 거야. 자, 얘랑 얘랑 얘를 세게 다 계속해서 힘을 줘도 발음하기 힘드니까 여기는 힘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얘는 오가 무슨 소리 내고 있냐면 오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오. 그래서 alligator 이렇게 된 거야. alligator.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좀 쉬운 단어로 할게. 쉬운 단어를 해보자. 아, 딱 1이다. 자, 이게 알파벳은 C, C, 그 다음 U, P거든. 이게 무슨 소리 내는 거야, 모여서. 이게 컵이거든, 컵. 그럼 이게 왜 컵이 되냐? C는 스크. 그 다음에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어 유는 유우 어야 그 다음에 피는 착해 아이고 이런 애들 좋아 크밖에 안 돼 크 그러면 여기에 C가 스크 중에서 크가 됐고 유가 어가 됐고 피가 크 되니까 모이면 뭐가 되겠어 컵 왜 된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동안 궁금했던 궁금증이 좀 풀리나요? 에이 좋아요. 왜 요런 것들 외워야 되게 좀 짜증나. 소리 여러 개 가진 애들. 근데 우리가 뭐 한 최소한 서너 달 정도는 이걸 할 거거든요. 서너 달 동안 A는 A, E, A, 어, U는 U, U, 어 얘기를 계속 들을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어차피.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 봤을 때 제일 급한 건 알파벳부터 떼는 거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오늘처럼, 그냥, 이렇게 계속 하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고, 다 했으면 선생님한테, 다른 친구들 책 여기 이렇게 두잖아. 여기에다 이렇게 책 올려두면 돼. 다 하고 나서. 그냥, 이거 다 하고, 하고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응. 원래 와서,
와서 먼저 딱 1대1을 하는 거야. 그 전에 오늘 2호 했잖아. 근데 2호는 너한테 어려울 거야. 1호를 한 번 더 공부해. 알겠습니까? A-1이라고 써 있는 거 있지? A-2 말고 A-1을 그러니까 지금 시우가 해야 될 게 뭐냐? 알파벳 익히는 거. 알파벳 익힘반에 들어가서 알파벳 익히고 나서 한번 쭉 보고 아 내가 몰랐던 알파벳들 전부 다 별표해놔. 별표 없애기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A에 0, 1이라고 써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알파벳들 나오면 이게 알파벳이 뭐였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